나 영구 생겼어. 와, 잘 됐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친구했었어요? 아, 일하러 와서는 아내하고 싸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성구들을 보여줬어요. 잘 들었나봐요. 항상 예의 바르게 잘 듣긴 했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는 확신이 안 섰는데 이번에 실직을 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나봐요. 맞아요. 어떤 땐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땐 나쁜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뭐가요? 나 자신이 한심해서. 오랫동안 성민씨가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줬어요. 평화를 이루는 법에 대해, 또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요. 근데요? 그런데 지금 날 보라고. 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안 되겠어. 저녁은 됐고 개인 연구하면서 깊이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알았어요. 꼭 답을 찾길 바래요. 그럴게요. 지난주에 할 얘기 다 하지 않았나요? 송영재,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부탁할게요. 좋아요. 딱 5분입니다. 지난주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시간을 내서 좀 깊이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요? 그날 밤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용서에 대해 깊이 연구했어요. 성구도 여러 개 읽었는데 특히 두 성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김영재,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 두 성구가 뭐였죠? 하나는 요한첫째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느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자신도 서로 사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정말 강력한 성구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면 위선적인 거겠죠. 저도 동감입니다. 또 다른 성구는 에베소서 4장 27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지 마십시오라고.